검돌이 얘기는 다시 농이 차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예전하고 다른 점은 농과 함께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. 빨간 피가. 그리고 빨간 피가 나온다는 거는 보통 이제 농이 발생했을 때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명연현상 비슷하게 더 깊은 곳에서 문제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검돌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명연현상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는 과정을 몇 번 거칠 수 있습니다. 만성질환은 항상 그렇습니다. 한꺼번에 딱 나왔다가 끝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번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점점점 증상이 약화됩니다.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. 만성질환은. 그래서 한 번 딱 나왔다 그래가지고 와 완전 명쾌 됐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. 급성질환은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. 딱 나오면 급성질환은 나은 겁니다. 근데 만성질환은 그 악화됐다 좋아졌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적인 방향은 낫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해 나갑니다. 오늘은 운동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운동장으로! 찬이야, 똥 달고 다니니? 신났어 찬이, 찬이 신났어 형.
밖으로 예 나갑시다. 밖으로 나가자. 예 스쿠터 컴 나와. 순식간에 다 나와버렸어요. 우리 숫다리 깽다는 오늘 가지 집으로 가지니까 아 신났어. 아 영업장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 문 열고 들어가셨어요.